연타에서 조금 이게 VFC에서 원래 이 좀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 옛날에도 연타 쓸 때 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요즘 핫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아직 국내에 정식 출시는 하지는 않았고 직구로 간간히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이렇게 여러 사이트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품입니다. 바로 그 APFG인가? APFG 맞죠? 예, 그 회사에서 판매를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 이 그 시그 MPX GBBR 모델입니다. 실제로 시그 쪽에 라이센스를 못 받은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MPX GBB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각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각인이 하나도 없는 제품이고 지금 현재 이 제품은 제가 구매를 한 제품은 아니에요. 저희 지인분께서 구입을 한 제품인데 제가 좀 빌렸습니다. 그래서 약 3일간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타고 있는데 빨리 여러분들께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기 영상을 제가 찍는 과정에서 이 조금 두서가 없을 것 같아요. 한 3-4일 정도 찍고 있는데 휴대폰으로도 찍고 또 이렇게 앞뒤 맥락이 조금 안 맞는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MPX, 시그 MPX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뭐 디테일한 기술적인 부분들보다는 제가 만졌을 때 첫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만족도 또는 뭐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분명히 장단점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런 장단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외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상태는 지금 시그 MPX 그러니까 시그라는 단어를 뺄게요. MPX 제품, GBBR 제품에 이 카빈 킷을 장착한 모델이요. 그 상당히 길죠. 원래 이제 순정 같은 경우는 이 카빈 킷을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핀을 뽑고 앞으로 쭉만 빠지는데 이 앞부분에 이게 없습니다. 여기 없고 이 긴 이 카빈 핸드가드가 없고 여기까지 오는 짧은 핸드가드예요. 여기까지 오는 짧은 핸드가드에 이 아웃바렐 역시 긴 게 아니고 짧은 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의 주인분께서는 이렇게 카빈 킷을 장착을 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카빈 킷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외형은 뭐 카빈 킷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요 제 영상을 보고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스톡 역시 BCM 오리지널 스톡을 장착을 하셨습니다. 이 장착을 하신 이후는 이 앞에 핸드가드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뒤쪽을 가벼운 스톡으로 잡았을 때에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이제 쏠리게 된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뒤쪽에 M4 스톡 아답터에 이렇게 BCM, MCMR 스톡을 달았고요. 지금 그립 같은 경우는 순정으로 달려있는 이 뭉툭한 그립이 있습니다. 이 그립이 손으로 잡았을 때 이 파지감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손이 작은 분들한테는 더더욱. 그래서 맵풀 K2 그립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카빈 킷을 구매를 했을 때 같이 딸려오는 이 맥웰이 있습니다. 맥웰. 요 앞에 보면은 이 타란 택티칼 로고가 박혀 있는 이 그 맥웰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요렇게 한 세트 구성을 했고 이 광학 같은 경우는 뭐 레플리카 모델인데 FC1 모델을 장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요 상태로 제가 이제 순정 상태, 그러니까 순정 상태에서 첫 번째 작동성이라든지 집탄을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집탄이 상당히 안 좋아요. 안 좋고 문제가 뭐냐니까 이 이너바렐의 길이가 상당히 짧습니다. 한 요 정도 10cm가 조금 넘는 수준의 이너바렐이 장착이 되어 있고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호흡 거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호법이 상당히 지저분하다고 해야 되나? 일단 호법을 다 풀든 쪼든 상관없이 호법이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았어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할 때는 국내 유저 같은 경우는 0.2g 탄을 사용을 했을 때 이 제품 호법은 절대 못 잡을 것 같아요. 순정 상태에서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탄이 떠요. 호법을 다 풀더라도 뜨고 호법을 걸더라도 호법을 완전히 걸게 되면은 호법이 너무 많이 눌러져 가지고 이 안에서 탄이 막히는 증상, 그러니까 발사가 안 되고 탄이 걸리는 증상, 뭐 이런 증상들을 조금 나타나더라고요. 그거 외에 일단 GBB 그 제품 특유의 이 뭐 반동이나 이런 건 좋지만 이 제품이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APFG라는 회사, APFG라는 회사인데 이게 사실 라이센스를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기준이니까 참고하십시오. 그 VFC에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데 라이센스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좀 페이퍼 컴퍼니 같이 이렇게 회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그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이 마감도라든지 외형이라든지 재현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VFC 특유의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무광의 이 검은색 이런 느낌들은 진짜 VFC GBBR 초기 버전에서 사용해 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딱 그런 감성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제품 뭐 초기 출시의 첫 번째 MCX, MPX 시리즈의 첫 번째 GBBR 완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기념비적인 제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처음 출시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작동성의 문제라든지 뭐 기능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그 최초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기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집단 테스트는 이 바람이 불지 않는 이 실내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실제 테스트하는 거리는 생각보다 좀 긴 거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 서바이벌 게임 하는 거리보다는 짧은데 슈팅 매치를 했을 때의 거리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아마 가장 먼 거리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테스트를 할 거고 탄창은 3개를 준비를 했고
가스는 퍼프디노 그린 가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서 집탄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보셨습니까? 오, 좋은 카메라 들고 오셨네. 네. 테스트 중에 얘기만 하지 마십시오. 영상 찍고 있습니다. 좌탄, 좌탄이 나네요. 그래도 이 정도. 보자. 이번에는 어느 정도 에임이. 아하. 이 정도? 이 정도 좀 퍼지는 것 같아요. 뭐 손바닥 안에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 먼저 제가 순정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순정 상태 테스트를 해본 그 느낌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가 집탄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한마디로 딱 끊어서 얘기하자고 하면은 국내에서 0.2g 탄으로 집탄을 잡는 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호벅 거는데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0.2g 탄으로 지금 이 제가 순정으로 테스트했을 때 집탄을 도저히 잡을 방법이 없어서 어느 정도 조금 포기를 하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정 상태에서 뭐 집탄 외에 작동성 같은 경우는 VFC가 가지는 그 단발에 그 딱딱 끊어지는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연사를 격발을 했을 때에 이 가스가 좀 불특정하게 나간다라든지 더블 피딩이 걸린다든지 작동성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VFC 특유의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가 제일 큰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튜닝을 하든 안 하든 뭐 사용을 조금 하다 보면은 달아서 조금 나아질 수도 있는데, 이 그 MPX 이 제품의 특유의 이게 9mm 탄창이죠. 9mm 탄창, 가벼운 탄창인데 이 탄창의 이 삽입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서 일단
이거 꼽는 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어렵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 제가 단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 제품을 가지고 이너바렐 길이가 긴 이너바렐로 교체를 할 예정이고 호복고무 정도 그리고 약간의 집탄성을 위해서 조금 파인튜닝을 할 예정이라서 그 파인튜닝을 한 다음에 다시 테스트를 해보고 영상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거리는 대략 보자. 성인 걸음으로 18걸음? 18걸음 정도 돼요. 실제로 이 제품이 뭐 게임용으로 쓸 거면은 이거보다 더 먼, 사거리를 측정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이 제품 주인분이 슈팅 배치용으로 쓰기 때문에, 슈팅 배치에서는 지금 한 17m, 18m, 이 정도 거리에서 타켓을 쏠 일이 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요걸로 지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기 보이는 빨간색 1번이라고 적혀있는 스틸 타켓으로 먼저 이렇게 0점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사격은 지금 이렇게 거치해서 사격을 할 거예요. 아마 그 타켓 안에 맞으면은 땡땡땡 하고 소리가 날 겁니다. 일단 테스트 사격을 했고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상당히 그 저 지금 저 원 저 플라스 저 스틸 사각이 한 요 정도 크기 돼요. 지름이 10cm 정도 되니까 지금 한 30발 가까이 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저 정도 들어왔으면은 지금 튜닝한 상태 기준으로 보면은 집탄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페이퍼 타켓의 저 헤드 부분을 맞추고 나서 제가 가서 어느 정도 모였는지 한번 저기 촬영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일단 제가 휴대폰으로 바로 같이 찍어서 롱테이크로 뭐 주작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주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 휴대폰을 같이 찍어가지고 같이 찍어서 바로 저기 들고 한번 가볼게요. 자 확대로. 대로 하고 네. 자 두 번째 탄창 페이퍼 타켓의 헤드 부분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페이퍼 타켓의 이제 바디 부분을 한번 노려서 저 지금 테이프가 발려져 있는 부분인데 테이핑을 다 했기 때문에 바디 부분을 한번 노려서 쏘겠습니다.
한번 그 휴대폰을 그대로 들고 가볼게요. 봅시다. 네. 지금 자 이 정도. 이 정도 제가 손으로 볼 때 한 뼘은 안 되는 것 같고 제 손바닥 정도 되는 흙이네요. 지금 이 정도 거리 집탄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쌓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헤더에 또 동그라미 안으로 넣도록 한번 쌓아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또 주작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서 지금 주작이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원테이크로 찍고 있습니다. 편집 없이 놓고 자 헤드를 한번 격발을 다 했고 한번 이거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가볼게요. 예, 저 정도 위에 정도 퍼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전에 샀던 거는 밑에서 이 정도 퍼졌는데 위에도 뭐 일단 저 정도 퍼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원래 위치로. 자, 원래 위치로 와서 기본적으로 튜닝을 했을 때의 집탄 테스트를 이렇게 지금 세탄창 한 90발 정도 쌓았죠. 실제로 솔제로 이전에 제가 0점 잡고 테스트 한다고 한 2, 300발은 쌓았거든요. 쏘고 나서 이제 영상을 찍을 때는 지금 세탄창에 색가스를 넣고 집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야기를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그 이너바렐 교체를 하고 호복고무 교체를 하고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일단 집탄성은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튜닝을 했다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집탄이 완벽하게 잡힌 것 같지는 않아요. 안 하고 이게 아무래도 조금 유저들이 많이 이렇게 구매를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튜닝에 대한 정보들이 이런 여러 사이트나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어느 정도 파인 튜닝이 가능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 에어식스 TV에서 요거 그 대표님이 이거를 구매를 해서 파인 튜닝을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곧 리뷰가 올라가겠지만 그 영상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어 나가자고 하면은 제가 뭐 이 MPX VFC 제품이라고 할게요. VFC MPX에 대해서 전체적인 느낌들. 일단 그 외형 재현도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저기 스톡 같은 경우도 이 특유의 이 MCX MPX 시그사의 이 피카트니 스톡을 가지고 있는 이 느낌. 그리고 우리가 밀어넣다 뺄 수 있는 416C나 이런 데 들어있는 이 양쪽 가이드 방식으로 이런 레일을 장착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M4 레일 또는 이렇게 특유의 MCX 특유의 이 텔레스코핑 이런 스톡들, 여러 가지 스톡들을 장착할 수 있는 장점들. 그리고 GBB가 가지는 이 감성들. 그리고 MCX, MPX, GBB가 이렇게 완제품 형태로 그
실총과 가까운 디자인으로 나오는 제품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이런 감성적인 느낌들은 상당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라이센스 문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각인들이 없이 출시가 되는 모델들, 뭐 이것들은 뭐 개인이 구매를 해서 각인을 새기면 되지만 이미 도색이 된 상태에서 각인을 하게 되면 아시죠? 조금 뜨는 느낌, 그래서 새로 도색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바로 이 탄창을 삽입할 때 이 정확하게 맞물리지 않으면은 이게 작동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들, 가스가 샌다든지 비비탄이 더블 피팅이 샌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종종 했거든요, 테스트 사격에. 그래서 탄창을 삽입하는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제대로 삽입이 된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제품 집탄을 조금 튜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요 앞쪽에 테이크다운 핀을 뽑게 되면은 이 핸드가드가 뽑히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뽑히는 방식인데, 요렇게 핸드가드가 뽑히는데,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웃바렐도 얘도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빼볼게요. 이런 식으로 빠지면은 지금 튜닝한 PDI 긴 아웃바렐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첫 번째 문제가 이 아웃바렐,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장점은 우리가 GBBR 제품들을 아웃바렐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이 바렐 락 부분을 이 특정 그 전용 공구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제품은 그냥 핀 하나만 요거 살짝 뽑게 되면은 이게 빠져요. 빠지는 장점은 있는데, 요 아웃바렐을 이 고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장착이 되면은 이 핸드가드 가운데 이 아웃바렐이 붕 떠 있습니다. 이 가스건이다 보니까 이게 제가 손으로 움직였을 때도 유격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집탄의 영향을 아주 많이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핸드건 같은 경우도 그 챔버하고 이 아웃바렐을 어떻게 고정하냐에 따라서 이너바렐이나 허벅고무를 바꾸는 것보다 집탄 튜닝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지금 이 아웃바렐 흔들리는 이 문제를 꼭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 뭘 하나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품들을 3D 프린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조금 이 안쪽 이 가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대만제 제품들을 많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느끼지만, 그 MWS 같은 경우는 국내에 그 유저들이 많이 쓰는 0.2g탄 기준으로 집탄 찾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그 정도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대만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탄속이 일단 380에서 400 막 이래 넘어가요. 순정 탄속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국내 0.2g탄 기준으로 그 탄속으로 호흡을 버틸 수 있는 세팅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저희 지인분께서 이렇게 지금 오늘까지 치면 거의 4일째 제가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상당히 매력 있는 제품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프랙티컬 슈팅 매치들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할 때 PCC 디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PCC 디비전은 뭐 3건 네이션 같은 경우는 뭐 5.56mm나 7.65mm짜리 이렇게 AK를 가지고도 하지만, 이 PCC 버전은 주로 이렇게 9mm 탄을 쓰는 이런 PCC 라이플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이 그런데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이거를 집탄을 어떻게 잡느냐, 그 부분이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들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뭐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한정 정도 가지고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생각을 좀 가지게 되고, 일단 가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해외 판매가는 약 $500 정도 선입니다. 490분가 488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판매가는 79만 원 정도 하던데, 이게 이제 국내에서 구매를 했을 경우 장점은 이 각인 서비스가 비용이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각인 버전이 있고 아닌 버전이 있던데, 그런
거를 뭐 어드밴티지로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요즘 환율이 너무 올랐죠. 이게 488, 490, 뭐 대충 한 500달러 치고 배송비에 뭐 총포 가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대략 제 생각인데 한 500달러에서 한 500 배송비까지 치면은 총포협을 빼더라도 한 550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비용은, 직구하는 비용은.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그 총포 55,000원 뭐 플러스 하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기준 환율로 따지면 너무 비싸요. 이게 직구를 하더라도 거의 70만원 가까운 금액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내 판매가가 비싸긴 하지만 어디서 구매를 할지는 뭐 본인의 판단에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VFC에서 이렇게 유저들이, 소수의 유저들이 염원을 하던 이 MPX GBBR 제품을 이렇게 출시를 하게 된 거는 상당히 이 에어소프트 유저들로서 상당히 기쁘고요. 앞으로 MPX뿐만 아니고 MCX도 GBB로 나오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간절한 바람을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4일 동안 이렇게 레인지에서 이렇게 촬영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신 궁기식 코리아 관계자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제품을 제가 조금 더 써볼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MPX GBB에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조금 더 거쳐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